이어서. 네, 이어서. 마지막. 네. 태어난 달로 보는 성격. 10월달입니다. 10월달이신 분들도 욕심이 많아요. 그리고 승부욕도 굉장히 강해. 그러면서도 헌신적이야. 그래서 가족을 좀 많이 챙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, 성실하고 노력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, 10월생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, 혹은 뭐,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. 그 뭐라 그러죠? 공직에 있는 분들? 그 있잖아요.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공직자. 공무원? 공무원. 공무원.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. 뭐 하는 거예요? 공무원에 있는 분들,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월생이라면 굉장히 안정적이게 사실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희생정신이 굉장히 투철하고 마음이 여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봉사활동, 뭐 사회봉사 이런 쪽 있죠.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서 일을 하시면 굉장히 부각, 내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좋게 가실 수 있어. 근데 욕심이 있는 거에 반면에 남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자기 실속은 또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, 11월생은 짜증이 많고 좀 신경질적이에요.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이 내 말에 있어서 뭔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면 화가 많이 나요. 내가 다 말, 내 말이 다 맞아야 돼. 그러면서도 자기 그 주장이 강하고 뚝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장을 내세울 때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. 하지만 이분들은 또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너 역할을 한다, 혹은 대표 역할을 한다, 뭐 주장을 맡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, 자기 관리도 철저하신 분들이야. 그러니까 당연히 남한테 욕먹기 싫어하고 남한테 이미지가 내가 좀 안 좋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가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. 하지만 다혈질을, 그거 성격 고치셔야 돼. 그래야지만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 있어요. 왜? 내가 오너가 되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야 되는데, 그 다혈질인 성격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앞에서만 웃고 뒤에서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또 그건 억울하잖아요.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12월생입니다. 까다로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기복이 세고 고집이 있고 예민하고, 또 그게 잘 표현되는 경우에는 섬세한 면도 있으셔. 섬세한 면도 있는가 반면에 또 자립심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. 독립적이고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 주장과 내 의견이 항상 그거를 같이 베이스로 깔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내가 목표가 있거나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 이러쿵 저러쿵 해서 좀 아니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는 내가 계획적이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순간에 가는 과정에서 욕은 먹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나를 좀 안 좋게 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를 못 하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12월생이신 분들은 그냥 나만 믿고 가시래. 어차피 함께해도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주장대로, 내 의견대로 그냥 쭉 가시게 되시면 성공은 하실 거다. 그리고 12월생들이 특히 재물이 많이 금전이 따라요. 그리고 희한하게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라. 근데 고독해. 왜? 많은데도 고독해. 그냥 내 마음을 실질적으로 알아주시는 분들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은데. 맞아요? 맞나요? 아무튼 네네. 알겠습니다. 네.